Kat, Inés, (2020년 12월 31일)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떠오르는 밝은 보름달을 맞이합니다.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밤의 길을 밝히는 달의 모습은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는 오늘 이 밤에 유난히 더 밝게 빛납니다. 산들이가 머물고 있는 강원도 철원군 도창리에 떠오르는 이 달은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요? 그 달과 함께 저 북녘 땅을 향하여서 2000년 전에 오신,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십자가의 등불이 달과 함께 이 밤을 비치고 있습니다. 이 땅에 컬컬한 심령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 지역의 많은 주민들의 그 심령을 향하여서 날마다 밝혀지는 이 십자가의 등불이 그들의 마음을 녹이고 그들의 삶을 축복으로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 십자가는 강원도 철원군 김하읍 도창 1길 32에 머물고 있는 도창 제일교회에서 비춰지는 십자가의 등불입니다. 하나님이 만드신 저 달,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모시고 예수를 자랑하는,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능력을 신뢰하고 믿는, 그래서 이 십자가가 나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밝은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마음의 창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? 어렸을 적 고향에서 만났던 그 달,
꿈을 키웠던 그리고 야심한 시각일지라도 그 달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러한 시간들, 어느덧 중년의 세월을 맞이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달을 보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 예수를 영접함으로 구원받기를 소망해 봅니다. 한해 동안 우리를 돌보시며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.